68보도록 합시다. E부터 F까지의 길이를 갖다 구하랍니다. E부터 F까지 길이. 2부터 F까지 길이. 아, 진짜 정말. 몇 대면? 3, 5, 15? 5대 4, 4. 3, 4, 12지? 네. 그럼 여기 5대 4죠? 네. 화살표 한 개짜리 갈래? 두 개짜리 갈래? 두 개짜리. 화살표? 두 개짜리 가야 되겠지? 네. 그치. 그럼 여기 몇? 5대? 여기 4 나오겠지.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? 가요. 됐어? 그 다음 이제 화살표 몇 개짜리 가야 돼? 하나. 이제 한 개짜리 가야 되죠? 그럼 여기도 몇 대면? 5대? 4로 가야 되겠죠. 이해 가냐 안 가냐? 가요. 이해 가? 거의 거의 4예요. 화살표 한 개짜리 가라며. 다시 용준아 화살표니까 잘 따라와. 다시 몇 대면? 3, 5, 15? 3, 4, 12지. 그럼 얘가 5대 4지. 화살표 두 개 한 개. 두 개로 가야 되겠지. 그럼 삼각형 뭐가 보여야 돼? B, E, D. B, C, A. 그럼 얘 대 얘도 몇 대면? 5대 4 나와야 되겠지. 네. 그 다음 화살표 다시 어떻게? 한 개짜리 밑으로. 한 개짜리. 그럼 뭐가 보여? D, B, F. 화살표 한 개짜리. 아. D, B, F. A, B, E. 네. 보여 안 보여? 네. 보여? 네. 그럼 여기 몇 대면? 5대 4. 5대 4. 꼭 다시 해봐라, 틀린 거. 네. 알겠어요? 네. EF 길이 구하라 그랬죠? 그럼 15라는 것을 어떻게? 비례를 구분하면 되겠네? 5대 4로 나누는 것 중에 4부분이니까 9분의 60, 3분의 20.